네, 도봉구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의 장애인 기관장이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돼 참석했는데요. 명예구청장은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도봉구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된 성효진 센터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성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봉구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된 소감은 어떠실까요? 네, 명예구청장이라는 직함이 사실은 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또 내지는 장애인 당사자 또 내지는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가족, 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이 명예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또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지역 사회에 대해서 또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장애인은 못한다,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더디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 그리고 그들은 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사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맞춰 또그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 어떤 생각들, 차별, 편견,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분리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 자체, 편견이 일단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가고 저희도 다가갈 테니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다가와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직접 발달장애인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또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있을 텐데, 이 인식은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반해 네. 조금 이제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데 반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날에 우리가 함께 이런 어떤 축하를 할게 아니라 늘 기분 좋게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